지금은 며느리의 매력에 너무 흠뻑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귀한 게 우리 집에 올수 있었을까? 건자를 썼네요. 첨자를 많이 척하면 쓴다고 척! 하던데. 똑소리 나는 며느리에 여기서 반할 들이운다 수밖에요. 대신 걷어올리고. 난 이제 사람들 입방아 전혀 신경 안 쓰여. 보미가 작은 사모님이 된 소감이 어떠세요? 별 생각 없어요. 저는 그게 의문이 좀 들었어요. 보미한테는 사모님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다 반말을 해요. 맞아. 이 친구한테는 존댓말 하면서. 실질적인 특징인데? 네. 엄마가 자, 미쳤어. 신경 못 썼다. 어떡하지? 입이서. 자, 이때 풍문을 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만 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갑의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죠. 감초 역할을 하는 을의 집단.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돈을 받아내려면 고시공부 가외 선생님은 알고 네. 보니 실제로 S대를 나온 엘리트라는 풍문이 있고요. 대표님의 미덕입니다. 극중 한정호 부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비서 3인방은 모두 연극 배우들이라는 풍문이. 연극을 하고 또 혼자 살고 있으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집에 라면이나 참치 떨어지면 말해 이런 식으로 생활고를 항상 걱정해 주셨는데 충성을 다할 생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집안 살림을 도맡은 집사 부부 역시 연극 배우들이자. 네, 실제로 부부예요. 네. 오, 진짜요? 15년 차 부부라는 사실.